전설이 매태든가 손꼽아 휘어보니 고향 떠나 12년에 청춘만 늙고 어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전쟁하는 군대 밑에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무슨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끌어갔어요. 군인이 자기네 군수품 모양으로 뭐 태워갖고 싣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가는 데는 갔다가 그냥 참 군수품 모양으로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데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 참 무지무지야.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한이지요. 이제 너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것이 생각할수록 그 가슴에 맺혀갖고 있으니까 그 한이 맺힌 한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안 풀어지니까. 그런데다가 또 일본 사람하고 91년도에 얘기해갖고 싸우느라고 이 맺혀있던 한을 일본 사람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아주 여기 호흡마저 곤란해서 숨마저 쉬기가 곤란하게 되어버렸어요. 울어도 누가 볼까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고 나 혼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이제는 눈물이 말랐네. 그거는 수십 년간을 내가 무겨온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반세기가 돼가는데도 이렇다 한 말이 일본에서 없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하면 절대서 일본에서 한 일은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장사했다. 장사하라고 일본 군인들이 가만둡니까? 너희가 밤낮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산 내가 있다. 증인이 있다. 산 증인이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돼갖고 이제 91년도 8월 14일 날 저녁에 신문사 방송국 모두 오락 해갖고 그래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언제나 내 거야.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뺏겨 일본에 뺏겨갖고 그러니까 끌어가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 이제. 그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끌어다가 참 일본 군대에다 집어넣어갖고 바로 그거는 이제 위안부가 되는 거야. 아가씨를 왜 끌어갔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강기를 안 하면은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를 새가 아가씨를 끌고 오느라 여기서 끌고 가는 거래요. 한 12살 먹은 것도 끌어갔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가 약한 게 끌려갔지. 우리 한국이 물러서 약해서 우리를 끌려갔는데 그걸 누구 우리 정치가 아냐 모르냐. 또 짓밟힌다 그거. 자 이게 대가리 큰 놈은 대가리 큰 놈 먹고 대가리 적은 놈은 대가리 적은 놈밖에 먹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대로 먹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먹고 대통령 아들은 아들대로 먹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 그러니 있는 놈만 살지 없는 놈은 죽으라는 팔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은 짓밟이라는 세상이야 이게. 나는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애 이름자도 못 써요. 나는 딴 소원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정체를 한번 흔들고 싶어요. 내가요 없는 사람 살리고 전 세계를 그냥 두르고 싶어요. 막 흔들고 싶어요. 그런 마음밖에 안 가졌어요. 정치를 그렇게 했었는데 당당히 한국에서 우리 먹어놨지 보상 다 하고 보상해요 지금. 나는 창피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약해서 응? 애놈들한테 강제로 끄기 가서 그렇게 고역을 당했는데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왜 창피해요? 그래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고 그 불황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도 내가 아끼심 없이. 창피한 거는 우리를 갖다가 끄다가 그렇게 에? 지금 맞대로 말이지 이런 참 이렇게 노예 그 노예 매일을 부린 거 아니에요. 노예보다도 더하죠. 성노예. 그렇게 부른 일본 정부가 부끄러워야 될 일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아요. 일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배상을 한다면은 그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준다는 것은 민간 모금, 민간 기금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당한 것만 해도 원통하고 부는데 왜 우리가 창녀가 됩니까? 에? 지금 민간 모금을 받게 되면 이건 창녀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죽어도 나는 깨끗이 대안의 딸로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아라카지메 섹스레이브というふうに 呼んで そして 彼らは 奴隷として 彼女たちは 奴隷として その強制的にセックスサービスをさせられたというあらかじめの先入観でこの問題を語るということは私は日本人として断固として拒否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1991年の12月にですね私が一番最初に発見した資料の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中国にいた日本軍北品方面軍という軍隊と中品派遣軍という軍隊ですがその参謀長宛てに このような通知を出しているわけです。1938年の3月4日に出された通知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中国で戦争が起こって軍が慰安所を作り始めます。で、そこで、軍は業者を選んでですね、日本朝鮮台湾に派遣して女性たちを集め始めるわけですが、そういう方々と一緒に戦地を働く場合にはお互いに この安子に言いだで会おうというふうに約束したと言いましたから最近頻繁に言われたところの慰安婦が強制的に連行されたというようなことは全くありえないことであります。経営者たちは国内よりも外地の戦地に赴いた方が十分稼ぎになるという ことで相当数の希望者がおったようです。それで戦地の方ではとにかく期限を決めてその希望者が戦地へ赴いたんです。したがって期限切れになった人たちはおのずと自ら、それぞれの郷里へ帰らなくちゃならない。戦地で働いておったところの慰安婦たちは非常に 국내 요리보 제작나 생활을 していたように私は思われます。朝鮮の人も日本人の人も慰安婦の人は全部平等です。当時は台湾の人も朝鮮人も日本人でしたから別に朝鮮人とか台湾人という差別は全くありません。 全部同じ条件でした。もし韓国人の女性にそのような特典を与えなかったなら、つまり有利な金銭が得られる特典を与えなかったら、むしろ差別になるのです。
あの国家的組織的なあの管理陪審が日本において世界で例のなく唯一のという先のお話ね、こちらのだった制度化っていうかね、インスティテューショナライズ、これは断固否定しておいてください。そこだけはそんなことは事実としてないところ申し上げた、これですね、これはあの明らかになってきますから、歴史事実がどんどん出てきてるんですから。 My name is Naoko Kimura, and I'm studying pre-law right now. This is University of Tokyo. When I learn Japanese history, I learn a lot of things about ancient Asia, and after like a Meiji stuff, I don't really understand it. It's really, really brief. Like, we know we had a war. War wasn't like the big important issue here. The Japanese government are not really trying to teach really detailed things about it. I think we consider a lot of things about Nagasaki and Hiroshima too. We were defeated at the end, so we feel like we are not that guilty because we had a lot of damage right after it. They are really not thinking they are the victimizer, but victims because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right after the war, it was really such a terrible things happened in Japan. They say like the constitution will not like consider during the war. So war is like a time of emergency. But comfort women, I really think that was bad as a human being, right? I really think as a woman, I can't really live with that memory, but I can't die, so that would be awful, like living in a nightmare. I think they should teach the real thing. Comfort woman was the bad thing. I think they should teach that. Maybe not in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but because that's too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But I think they should mention about it from high school, and they really teach about it at college. 1922年、 今の韓国のコブというところで生まれまして、ほとんど実は後はソウルで過ごしまして、 1945年の12月の終わりにこちらへ帰ってまいりました。 1944年のちょうど6年生担任してましたのが、当時ソウルにありました、当時は宝山国民学校と言ってました。全部日本語です。学校はどこの隅っこ行っても日本語しか聞こえませんでした。あなたたちはどうぞ同梱だから、とにかく良い日本人になりなさい。それ一点張りで日本の歴史を押し付けたんです。そこで校長から、今日本では 小さな子供までが戦争に協力している。朝鮮の子供だからって遊んでいてはいけない。軍需工場でぜひ来てほしいという依頼が当時の教育委員会からですね、来てるから、小学校6年の女の児童をぜひ出したい。い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命令ですって校長が言ったんです。校長は毎日、 まだいないか、まだいないかと聞きに来るわけです。で、校長はただこう言いました。指名してはいけないよ。あくまで子供の志願ということにしてくれと。校長の言葉に、富山はお米の産地だから、お腹いっぱい食べられる。あと映画館が2つあって、毎週映画が見られるとか、大きな病院が2つあって、今ソウルには薬もないけれど、向こうへ行ったら手厚い看護がしてもらえる。 そんなことを教室に帰って話しましたら、全員が富山行くって手を挙げたんです。先生、行くことに決めました。今考えますと、私の教え子はそうでしたけれど、中にはいわゆる慰安婦にさせられた子供がいた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おります。 나는 충청남도 부여, 부여야, 부여군이야, 부여군이고, 낳기도 거기서 낳고 12살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우리 기차를 보따리를 안고 가니까 처녀들이 전부 머리 치다고 그 시골 처녀들이 속옷 갈아니까 여기까지 오는 버선 신고 고무신 신고 그런 처녀들이 모두 쭉 앉아서 한 50명 앉았더라. 그런데 내가 들어갔어. 내가 거기서 한 20, 30명 들어가니까 이빨 찼잖아, 차 하나에. 그래 차서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치치코코 가니까 자꾸 차가 가면 공신 있어. 할머니가 와가지고 폐암도 여자라 그 할멍도가 와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군인노담이니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군인노담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나라노담이라 이제 나라 나라를 위해 가지고 거기 가면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래 돈을 번다 해서 뭘 해가지고 돈을 버나 이렇게 하니 가면 안다 이렇게 저 안보 한국 처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12살짜리도 있고 13살짜리도 있고 14살짜리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어린애들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이거 기가 차오면 냄새가 나지. 이거 뭐 생년 그런 걸 안 보다가 그러니 자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 가지고 응? 그 객지 가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 이제 이 소금에 이 주먹밥 그래야 김을 이렇게 거쳐다 싸갖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내가 3일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름도 뭣도 온거고만 1, 2번 이걸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내더라고 그래. 아이고 이제 공장 간다고 좋다고. 그래 큰 배가 다가 있는데 그걸 타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탄 데가 대만이에요. 근데 우는 대만인 줄도 몰랐죠. 거기서 이제 몇십 명 내렸어요. 대만서. 몇십 명 내리고 또 그 대만 여자들도 몇십 명 태우더라고요. 또 타고 이제 가는데 갔는데가 거기가 이제 광동이에요. 광동. 네. 거기서도 또 몇십 명 내렸어요. 몇십 명 내리고 거기서 또 몇십 명 태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동서 어디로 갔냐면 그 태국. 태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이 사이공. 그래가 사이공서 이제 그 자카르타. 자카르타로 간 거예요. 자카르타 가가지고 우리를 23명을 내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니까 육군병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 산부인까지 거울로 데려가서 어쩌는 거 이 배가 여기서 붙어서 딱 당겨서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할 수도 없는 게 아픔이 배가 나갔던밖에 그 말이야 면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 평생 내가 면서 한 번 딱 쳐봤어. 아마 어린애 못 낳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23명이 간 사람 중에서 다 똑같거든. 네. 그리고 면서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못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만에 하혈은 그게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3일 만에 이제 그 스마라인 데로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밤에 자 장교를 상대로 시키는 거예요. 소고노 양주와 회담을 하다니 세부 검사를 하는 데스케도 도스니키 1번 っていう 군동의 군대에 있었던 데스가 회담이가 그걸 갖고 있대 세부 예방을 하고 있었던데스. 대일본의 회담이가 범죄를 犯した 바에는 레이프 した 바에는 군법 회의에서 その都度 処罰されて いたのです. 兵士の給料のですね月給の3分の1ぐらいの値段だ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そんなに頻繁に通えるはずもありません。それで何ヶ月もお金を一生懸命貯めて、そしてまあそういう場所を利用したと。軍隊とそういう娼婦のですね関係というのは、もう古代から現代までもう連綿として存在する問題でしてね。
で今日でもそのことはどんなに道徳的な説教をしてみてもこれは解決してない問題なんですね。ですから私はどこの国の国民がねより道徳に立派だとかそういう比較をする必要は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ね。人間はそんなに、その高級なものでもないししかそんなにひどいものでもない。人間性は自然同じものだと。そしてこの軍の慰安婦の問題は今日に至るも人類がまだ解決し得てない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状況は状況ですが戦時でいつ死ぬかもわからないから、もう明日死んでもい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だったからいわゆるそういうところにはまあ言っときたいこともやっぱり心の安らぎを求めたがるわけですよね。戦地に行った場合にはね、その時に慰め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제일방에갔을때거기살아요그러더니하는말이그사람이여기는다섯가지종목이있다이야다섯가지종목에서한가지만안된다고해도너는죽기도못남는다이거요그래요기가안썼다무슨종목이에요첫째는일본히로히토명령둘째는일본국가명령셋째는조선저희나라걸어온부대명령넷째는인간으로저간명령다섯째는제명령이다그부대에들어와서허라는대로안하면죽는다는명령그명령있어거기는가면은한달되고두달이되고석달이되면은계급이올라가지않고자꾸자꾸자꾸자꾸자꾸자꾸내려가내계급제일계급이좋을때가가서한두달때한5개월까지는계급이제일좋고그나마자꾸자꾸내려가낸지막은죽어돈무슨돈을받아거가다그부대안에들어가면돈이소용이없어필요없어도망을가나어디를나가기를하나뭐사먹을게있나뭐누구줄게있나아무도돈필요없어 Captain Godwin, who was a war crimes investigator in Japan, investigated war crimes covering all fields of criminal behavior. This included the germ warfare center at Pingfan and Harbin, the comfort woman of Korea and China and Manchuria. These crimes, particularly the comfort woman,were not proceeded with, and indeed were deferred for a further investigation, which never happened. There was a discrimination because the Dutch and the British women who were used by the Japanese troops as sex slaves did get some immediate compensation and consideration, but not the Korean woman. They were cast aside, and they were the ones to suffer the greatest. Captain Godwin collected many hundreds of foolscap copies of war crimes testimony. I would suggest to you that James Godwin was told to destroy those documents that were not put aside for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Allied Powers. This would include Washington, D.C. 이제 8시 반까지 이 졸병들은 부대 이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후로 이제 또 장교들이 나온다. 이놈들이 아주 악질이에요, 장교놈들이. 이놈들은 꼭 술로 먹고 오거든. 두드러 맞으면 주택을 때리고 뭐 지금도 나 탁구가 돌려가지고 수술 10번 해보자 아픈 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이제 멀어가지고 덩신 미자는 응응 이래야 지금 있지만 왜 일본 사람들이 할머니 때렸어요 그때? 이거 말 안 듣는다고. 에? 이런 거 안 한다고. 뭘 안 한다고? 시발 안 한다고. 올라가 없다 보니까는 올라가버리니 안 키나.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내 맞은 자리가 배가 안에는 빠지고 그게 이제 그 배가 빠져 놓으니까 아 금이 가 놓으니까 그 두드리 맞아가 그게 피가 몰리고 그래 콩기는 거예요. 콩기 가지고 이제 막 죽겠어 막 며칠 콩기니까 그게 막 수치고 아프고 막 죽을 찍어야지. 덜 벌벌 그 땡기면 아파 죽겠다 그래도 지구들 보고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영 뻗어가 늘어져 붙어 내가 그때 비운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운에 데리고 가가 이제 살 이마에는 이래 털이 내붙어 그냥. 근데 이 새끼들이 그 하무인가 두부인가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안 해줘요. 치료를 안 해주니까 지금 거기 이래 데리고 온 거라.
앉아 오문을 들으면서 났으며 7월 안에 이래 됐어. 앉아 살하고 이 껍데기하고 붙어본 거야. 근데 그 가서 오래 있었는데 진성 초원에 독가촌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부대가 연지 부대인가 무슨 견대 부대인가 부대가 왔는데 각중에 그렇게 사람을 매일매일 잡아다 죽이더라고. 죽이는데 이렇게 나오라게 중국 민간도 가고 우리도 가고 여자들 다 나가지요. 보면은 쭉 나르비를 세워놓고 군인들 세워놓고 여자가 여자 쭉 나르비를 세워놓고 막 귀여운들이 중국 사람 무지무지했지. 이제 그 죽일 사람 저기 이쁘건데 장대 짠 장대를 갖고 눈을 쫙 매고 양수소 매면은 칼로 한 번씩 쑤셔보라는 거야. 차리차리 못 찍은 사람은 또 한 번 더 찍어라. 어떻게든 등뜰이 칼이 싹 나와야 됩니다. 싹. 그럼 요시 이 사람 고기 먹어본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160년대에도 나 하나밖에 없어. 난 그것도 더 달라 폭론디 가서 좀 더 달라고 다 이건 세상 맥도 모르고 달랜다고 그 국자로 후렵해서 대가리가 쪼개질 뻔했어. 2, 3개월 안에 다 쏟아. 2개월을 못 가. 다 쏟아. 그 쏟고도 그렇게 못 가. 그렇게 쏟고도 그걸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몸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가벗은 몸들이 이렇게 하면 꼭 돼지 같으잖아. 여자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다 이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 이거 없어. 질질질질 끌어와. 그러다 놓고 갖다 놓고 기집애들을 많이 모아놔. 새로 오는 기집애들. 한 1년, 2년 뭐 한 몇 개월 된 애들 이렇게 많이 받아놨고 너희들도 여기서 이 군인들이 여기 부대에 온 말을 다섯 가지 중에서 한 마디만 거역해도 이렇게 죽는다. 그건 목심도 여기만 빨딱빨딱해 다 죽은 거야. 안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공종을 팍 쏴. 이 자국이다. 모를 실어줘서 이렇게 들어진 거야. 공종 쌤 이건 이것대로 다 나가고 이 배청자 다 나가고 신속救命する上でですね、その まあ被害者の証言が非常に重要なんですが、それを裏付ける意味でその、資料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だと思うんですね。で特に軍や政府の公文書の持つ意味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と思うんです。戦争犯罪に捉える恐れがあるかというのがわからないのでですね、その、役所にあるものは包括的に燃やしたと。特に軍、警察関係はほとんど燃やしたと。왜냐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따라왔으니까 이 일본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중국 대기하고 일본 사람을 절축을 하면은 우리 일본이 이겨라. 이겼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응? 한국이고 일본이고 뭘 알아요? 이래서 끌려갔으니까 일본 사람만 편을 들었지. 솔직히요, 나 거짓말 안 해. 그러고서 중국 사람 진거 좋아하고 일본 사람 이거 좋아하고. 아유, 난 옛날 철물을 저게는 살아서 예쁜 여자가 돼서 남자 간을 느낀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고 남자가 됐으면 싶어. 이제 여자 친구로 내가 타고난 운이 팔자가 잘 돈 많고 편한 시력이 산 사람은 복이 많고 나는 복이 없고 왜 그렇게 태어났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부모를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고사하고 중서방 얻어가가지고 자석자석같이 생각하고 뿌려먹고 그렇게 불만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서로 이혼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불만 있지 뭐요 8살 9살부터도 그 짓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가 없으면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은 나 혼자 집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 막 때리고 집 받고 그래서 막 그 내가 신경이 돌아서 미쳤었어요 칼딱 빼겨놓고 이렇게 막 무조건 하니까 암 뭐 되긴 하니까 피가 나고 울고불고 하니까 때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만 없으면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게 너무너무 그런 게 내가 충격을 받아서 막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엄마가 가면 막 따라놔서 막 울고 가면은 엄마가 못 따라오게 막 돌무잡지라고 꽂아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엄마는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가 마침 그 일본 사람 끌려서 가는 거지 뭐 영화 없어도 되나? 네. 아무 뭐래. 근데 기회, 근데 그 쓸까? 너무 쓰지. 기회를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기 53년을 그 원을 품고 계속 살고 있었대요. 네. 니면 또 그리 그 리브라.
이쯤 된 이제 떠리 구리지 흔이나 이 예수쟁강아 예수제 예수쟁대야 예수쟁국화 예수쓰지 면쟁부려 그냥 매우 방화들이요 나저 볼게 대가다 준 것이 준거 보이시네 쎄네 안 보시영네네 지금 저기 자기 본인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네, 친인들 만나고 싶고 또 둘째는 조금이라도 더 저기 살아가지고 일본 그 저기 그런데 공소대에 참가해서 자기 53년이 원을 풀고 싶다는 그 그런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저기 그 욕망이 있대요. 아끼도가 아버지가 저지른 조상이 저지른 일이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작은 돈이라도 알았다. 수고했다. 하고 내가 받아. 그렇지만 아끼도가 안 하는 이상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내 청춘 18세를 돌려다오야. 나도 시집도 가보고 나도 사랑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식도 낳아요. 이 인생의 매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매력을 모르니까 내 18세를 돌려다오야. 이게 역사거리입니다. 역사. 역사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첫째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걸 나서야 될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살아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거짓말로 자꾸 하고 망언을 하는데 이 피해자들이 없어봐요. 우리는 우리 거스건 거는 다 땅에 묻히 뿌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발붙고 나서서 이걸 갖다가 해결을 봐줘야죠. 일본 천황하고 면담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난 첫째 그거를 묻고 싶으세요. 딴 거 다 난 필요 없어요. 도대체 과거에 우리나라가 당신네들한테 뭐로 잘못했는데 우리를 갖다 그렇게 노예같이 그렇게 부린 이유가 뭐냐. 난 그거를 알고 싶어요. 응? 그리고 너무 일생을 갖다 그렇게 조기지 놓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허위 징금하고 돈 주고 그거 했다는 소리. 그런데 니가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미군들이 저희 둘이로 갔다가 강탈했다고 니가 미국한테 해놓고 법적으로 니가 그 한 일 있지. 근데 우리나라 저희들은 그만큼 니가 데리고 가서 죽이기도 많이 죽이고 센 사람을 수술도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일생을 망치가지고 빙신을 맨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하신 사랑과 나의 여자를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를 태어나가지고 능가같이 부모 밑에서 곱게 배움에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지고 좋은 데 시집가가 그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어요. 자석도 나와가지고 올바리 깨우치고도 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一番の責任はですね、日本政府がこのような問題をきちんと果たそうと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あると思うんですが、2番目にはやはり連合軍といいますか、特にアメリカがあまりこのような問題をですね、追及するのに熱心でなかったという。 ことが もう一つの原因として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冷戦が続いている中で、アメリカはむしろこのような問題を追求するよりも日本の経済的な復興を促すという方に重点を置いてたと思うんですね。オランダ政府はその調査報告は 作りましたけども、その元になる資料は公表してないんですね。これはですね、日韓基本条約を結ぶときに韓国側は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私たちが戦後林の葉書でもって戦場に駆り出されたと同じく招集令状をもらったら嫌と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なぜなら、あれは天皇陛下の命令、南京虐殺だけのあらゆる、ほんの一部だけ、一部だけ。
수시우지경, 구안문지경, 녹기도지경, 상하지경, 난킹각사수지경, 할라모기, 네, 지경다기도 각 센조대와 칠사이거든요. 뭐저 한진이 불알지 따뜻하게 됐어. 우리 전지연 나이 따위노 조호수니 이마시키 투약국경 조호수수고 약도를했다. その時に 将軍墳というところに 駐屯しておりましたから そこに 韓国の 朝鮮の方の 慰安婦を トラックで連れてきました みんな日本の兵隊は もう万歳万歳で その日本の方をですね 迎えました5人は親方がところに連れて行かれて、あと全部建て小屋みたいなね、もう職責ですよ。要するにアンペラを下げて、もうこうして見たらみんな見えるんですよ。そこに毛布を1枚か2枚ついて、で、女の方がその中に入るでしょ。それからもう並んで、 人間が並んで、次から次とあれするわけです。性行為をやったもんです。まるで人間じゃないですね。あれはもう、もう何ちゅうのかな、要するに野獣ちゅうのかな、動物ちゅうのかな、そういう性行為でした。 정당하게 해야죠. 그렇게 뭘 말로다가서 하면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과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네는 무슨 요만한 일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꼭 조약을 하고 맺어갖고 응? 도장을 딱딱 찍고 이래갖고는 주후에 말이 없이 맹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총칼을 갖고도 놓고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당히 당당한 사죄 문서를 받아야죠.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죠. 일본의 천황이 그때 이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니까 우리가 침범이었단 말이야. 사죄한다, 용서해주라 하는 식으로 나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말을 해야죠. 아무 이제 이 아파서 문전되니까 안 아프게 해주고 따고 내가 주사를 넘기라요. 그 뭐고? 군이가. 예. 안 아프게 해줬다고 주사를 나는 거라. 그래 주사를 여기를 맞고 나니까 이 아픈 줄 감각이 없는 거라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신기하기는 신기하다 싶은 거라 내가 그 주사가. 그러면 평소 때 매일 주사를 한 대씩 주다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다섯 대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아예 문 열어놓고 대기를 해. 그러니까 하루에 그게 내가 생각한 데는 하루에 내가 100명 이상 상대하는 항상 싶어요. 다음 세독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앉으면 날 옷 강제적으로 뺏기놓고 달려들어가면 앉아 있다가만 발질로 들고 차면 베개 가고 꽝 하고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도 별 수 없이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이제 당했죠. 당초 나이 깨네
그 말을 말로 할 수도 없고 어린 몸에 당연히 온 차고이 다 째지고 온 피철갑이 되었고 그럴 때가 15살이지요. 잔치를 한 모양이란 나를 갖다가 그래 그날 가마라고 알지? 네. 가마에 태가지고 시집을 보낸 모양이란 나를 갖다가 그래 나는 막 모르다 보니 어찌됐든지 부모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가기는 가지만은 어찌됐든지 밤쯤 갔더란데도 월척이 난또가 그 간 도로 미지를 오버해 아니면 도망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마는 그 어디서 그 베는 데가 뭐 숲으로 빨아가 털어가지고 분역을 내가지고 그래 어디가 어딘가 전부 안 봐가지고 아주 도망질 갈 요랑으로 갔어요. 그 남자하고 누자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가 도망질 갔다 하니까 그때 그 시집이나 잘 가가지고 남자 말이라도 들었으면 벌써 애기라도 많이 났을 거고 애기라도 두서는 났을 거고 뭐 괜찮지만 그걸 모르다 보니까 도망질 갔어요.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 20살 되려 보니까 올라가 들어가지고 올라 들은 것도 몰랐어요. 내가 내 손을 여가지고 그래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마가가지고 파가지고 또 묻어놓고 그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 그 죽으러는 끌려고 나서 며칠 후에 마다 또 들었어요. 올라가 들어가지고 그때는 산 올라 나왔거든. 그거는 갔으나 그것도 나가지고 그거는 나가지고 나 중국 사람한테 주지만 그것도 한 나가지고 한 100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 주었어요. 근데 그 애 하나가 이제 임신을 해서 군인들 가면 쉬는 거 양쪽에 사람 둘이서 들고 이래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거는 뭐 하려고 이거 들어오는 거 싶어 이래 보니까 걔를 나오래요. 나오라 카드 그 누부래. 누부가 그래가 들고 이제 그때는 국방식 담요 있잖아요. 그걸 덮고 나가더라고. 그 저거 새끼들 와 아 놓는가 나 내 생각은 알라 놓는가 싶어 이래 내보다 보고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 가고 나서 살짝 따라가 보니까 애를 침대에 눕히는데 나 알라 놓는 줄 알았어요. 그 창문이래 있었는데 거기다 묶이는데 나는 이제 살살 따라가가지고 창문을 조금 요만히 열어놓고 집어다 보여. 애를 앉아 거기다 눕히더니 앉아 이팔도 이쪽 묶고 이래 묶고 이 다리도 묶고더라고요. 그 나 알라 놓는가 싶어서 애가 어디서 나오는 거 그때 하더라도 궁금한 걸 안 했다냐.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길이 제끼는 거 있죠. 근데 여기 길을 때는 잘 피가 나 있겠네. 막 어디가 아파서 저 수술하는가 보다 이래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적기니까요. 멋이 푹 튀어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 가뭄이 부서 그냥 그 자리를 안. 제일 원했던 것이 일본이 망해야 될 거. 또 하루속히 망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서 우리 부모를 만나고 이 우리 부모들한테 이걸 다 전하고 또 우리 나라에 정부에 모든 이 우리가 당한 이걸 갖다가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거 1년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돼. 살아서 내가 내 조국에 가서 죽어도 죽지. 응? 왜 내가 여기서 말이지 개죽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너한테 내가 이 몸을 이미 맡겼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응? 너 마음대로 하되 내 정신만이는 너가 뺏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딱 결심을 했던 거야.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상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앉아 살림은 보이겠네. 우리 살림이 맞는데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우리 옆에 아줌마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니가 엄마 동네 가가지고 미나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범일동 시장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써가지고 이래 쭉 그래 이제 제수장식들이 이래 쭉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쭉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또 잘 안 보여. 그럴 때 너무 당황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몸도 떨리고 막 그래서 이제 이쪽을 또 봐도 없고 이쪽을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아주 막 죽기가 생겼는데 수건을 엮어 좀 딱 쓰고는 미나리로 갈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미나리로 걸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볼 때는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망친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딱 엎어져가 죽었으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진정을 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럼 내가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엄마 이랬겠네. 어? 이거 누구? 이러면서 엄마 내다 이랬겠네. 우리 엄마도 능이 이랬겠는가? 이랬지가도 아이고 야 인연아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면서 우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놀러 갔다 왔지. 이제 그러면서 엄마 이 앉아가 뭐 하는데 이랬겠네. 미나리 장수 안 하나? 미나리 장수는 해가 말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자너 먹고 살아야지. 뭘라고 살라카놓고 막 죽어보면 되지. 나 앉아 그랬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그래도 자너 산 목숨이 죽을 수가 있나 이라더만 아이고 지금까지 살고 싶는 갑다 내 앉아 하는 말이 그러면서 가자 그만 내가 이걸 웃잖아. 이거 팔아야 되는 온 지느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느거리가 없어서 이걸 팔아야 밥을 해먹는다는. 그래서 내가 엄마 먹고 말라고 살라카노 그만 죽으면 되지 이래. 이제 나 사람이 그런 마음대로 죽고 지나가 그만 가자 엄마 막 버리고 가자 가야 안 된다 이 도이 엄마는 친데 이걸 팔아야 다뭐 보리살 반대라도 팔아야지 라더라고. 그만 가자 가니까 가야겠나 안 갈라 그래요. 정말로 버리고 가자 가야겠니 안 된다 이 도이 엄마는 친냐 하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럴 때만 내가 너무 간이 들이지니까 나를 다 밟아뻗다고요. 그 미나리를 그냥 그 다라리를 탁 들어봐가지고 그냥 작은 작은 밟아봤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나 이거 다 가면 언제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묻지 마고 굶고 죽자고 막 그러면서 우리 엄마 그 다라리 미나리는 다 밟아보고 다라리를 굶어지고 엄마를 앉아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는 그 미나리가 아까워가지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에 끊기 가가지고 내가 22살에 해방이 됐어요. 22살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게 23살에 나왔어요. 그래 집으로 이제 오니까 우리 집은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향 와 집에 와서 딱 듣고 나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나를 갖다가 저거 응? 저거 내 몸을 응? 저거 이용하기 위해서 내한테다가 이런 약을 넣어준 걸 왜 내가 말이죠 내 땅에 와서까지 내가 이걸 맞아야 되느냐 그걸 내가 딱 결심을 하고 딱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출발할 때 이제 우리 그 군의관들이 뭐 아주 내가 아주 중독이 됐으니까 앞편을 각종에 거스르면 예, 심장마비가 오잖아요. 심장마비가 온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앞편을 싸서 주는 걸 그놈을 그것만 신경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져온 그 그대로 보따리차 사람을 시켜가지고 물에 던지랬다고. 처음에 이제 그놈을 딱 맞을 때 돼서 안 맞으니까 여가 여쭈르르 경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뭐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게라 전신이 그만 막 달달 떨리고 그만 막 이 심장이 말이지 막 뛰고 그래 해도 내가 앞에는 안 맞으려고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 일찍에 한 7개월 걸렸어요. 나가지고 가만 내가 앉아 생각을 했다고 도저히 살겠다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앉아 그런 나 정찮고 새롭겠다는 말 생각했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내가 나가시니까 그래 안 돌아가 자고 마음을 잃었대. 그럼 화장실에 갔다 올게 가고 그룹에 그때 나갔다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 엄마 우리 그만 죽자 그래 야 이제 나 뭐를 먹고 주노
이제 죽을 거 싸가대 이다니까 뭐 양재물을 이거만한 건데 어디 막 깜짝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사 다 살아서 죽어도 되지만 니는 아주 천천히 말리겠고 저것들 어째 죽이겠느라더라고요. 차마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저걸 어째 죽이겠노 싶은데 걔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일곱 살이고 세 살이었어요. 도저히 그때 내가 가라 오냐 좋다 이미 나는 버린 몸 내라도 나가서 벌어 살자.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서름을 받고 우리 내가 이랬듯이 내라도 벌어가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 분물을 떨어진 데니 옛말인가 그랬는데 우리 집이 넘어가려면 고개 넘어 넘어가. 근데 그 고개 넘어가면 큰 정제나무가 있어. 이런 한 대여섯 사람 되는 정제나무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내가 앉아 쉬면서 그랬어. 내가 이게 잘 되면 내 고향을 발을 디디고 내가 만약에 커서 잘못되면 이 고향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내가 잘 돼야 가지. 아키도가 사죄하고 일본 사람한테 사죄가 오면 갈 거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